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. 올해는 용인이라는 지명이 탄생한 지 6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.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에서 이와 관련된 고서와 문화재 자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가 사는 곳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유적 전시관으로 윤아름 리포터가 안내합니다. 용인의 유구한 역사와 가치 높은 문화유산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곳. 오늘은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을 찾았습니다. 기획전시실은 용인의 역사, 유물 등 다채로운 주제의 특별전시가 이루어지는데요. 현재는 용인지명 탄생 600년을 맞이하여 조선태종 14년 용인이 되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이곳은 용인의 역사와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전시관인데요.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문화 관광 해설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해설사 선생님의 알기 쉽고 편안한 설명으로 전시에 점점 몰입하게 되더라고요. 네, 여기 다양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? 아, 여기 보시면 이 책이 상당히 큰데요. 조선 3대 임금인 태종 임금 때 기록한 태종실록인데 자, 용구와 처인의 합해서 용인이 되었다는 기록이 이 책에 나오는데 지금부터 6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. 용인의 지명과 관련된 문헌뿐만 아니라 전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 영상으로도 용인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어 반가웠는데요. 2층에서는 또 어떤 전시회를 만날 수 있을까요?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어떤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? 예, 2층에는 다양한 지금부터 70만 전 역사부터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기 보시면 구석기 1, 2, 3 문화층이 발견이 됐어요. 동백지구에서. 그러니까 문화층이랑 그때 유물을 보고 문화를 알 수 있다고 해서 문화층이란 단어가 붙습니다. 여기 동백지구에서는 1, 2, 3 문화층이 발견된 곳입니다. 이곳에서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이르는 유물과 영상자료가 전시되어 있어 유익한 시간은 쭉 이어졌습니다. 또한 3층 어린이 체험 학습실에서는 아이들이 책도 읽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용인에 있는 문화재를 알아가고 문화와 역사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. 용인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기획 전시는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. 옛 용인의 모습과 문화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랄게요.